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. 아, 젊은 친구? 네, 도봉구. 이분의 미래 좀 어때요? 선생님이 봤을 때. 노선을 잘 타는 거지. 시대를 잘 읽는 거고. 그 반면에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겪을 거예요. 요번에 그 최상명 특검에도 유일하게 한 표 던진 친구가 그 친구잖아. 맞아요. 근데 그건 자기 소속당에서 완전 편애하는 편이잖아. 소속당 국힘당에서는 특검을 거부하자고. 근데 자기만 어떻게 보면은 예스한 거잖아, 특검을. 그러니까 비춰지는 거는 이미지는 굉장히 좋겠지만 그 내부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을 거야. 당 차원에서 지원이라든가, 당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그쪽 그 친구가 있는 노원? 도봉? 도봉구요, 도봉. 그쪽에 그런 거를 그 친구 많이 들어주겠어? 안 들어주겠지. 원하는 거 뭐 교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민생 같은 거에 관련해서는 그 친구가 많이 국힘에으로부터 지원을 못 받겠지. 대신에 여론이나 이런 거는 국회의원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진 거지.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특검 찬성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신 안모 씨도 있잖아. 그건 제가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. 근데 이 친구는 운세적으로 강한 친구고 강직한 친구야. 근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법이거든. 아마 내부 갈등은 굉장히 많이 겪을 건데 그래도 강직한 친구니까 잘 견뎌낼 거야. 아무튼 옳고 그름이 분명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기대는 정치 세계로는 기대는 되지만 아마 금년 한 해가 그 친구한테도 좀 많이 힘든 한 해가 될 거야.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운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있나요? 그러니까 금년만 잘 이겨내면 내년도 좋지. 왜냐하면 자기의 색깔이 분명하고 자기를 알렸으니까. 그러니까 소신이 좋구나, 자기 소신이. 그러니까 국힘당에 있는 의원들도 잘못됐다는 거 알잖아. 알지만 여당이고 또 윤 대통령을 어찌됐든 보좌를 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아닌 거 알면서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친구인 거지.